특채 사유를 알아보니까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 4호에 따른 것으로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 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임용되신 거죠? 아, 제가 아는 건 경찰공무원법. 이걸로 임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경찰공무원법 8조 3항 3호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임용이 됐습니다. 그 김순옥 국장,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봤어요. 대체 어떻게 특채됐는지 답변이 왔습니다.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3항, 제4항, 제4호에 의거해서 됐다고. 아, 그 경찰 공무원 임용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의 뿌리는 경찰 공무원법 제8조 3항 3호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본의원실에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부정하시는 거예요?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 임용령의 뿌리가 경찰 공무원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뿌리가 어떻든 간에 구체적인 사항 내용을 정한 임용령에서 분명히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거를 확인한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대공 공작 업무를 했습니까? 임용되기 전에? 없습니다. 네, 모르시죠? 했을 그때 그 홍승상 전 경감이 주도해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홍승상 경감께서는 당시에 특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준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특채되고 나서 향후 5년간 같이 근무를 했죠. 그렇습니다. 같은 부에서 같은 과에서 대공 같은 분야에 종사했습니다. 홍 전 경감은 인생의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아,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얘기 한 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생의 스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거만 답변하면 되지. 부연 설명을 내가 해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TV 조선에서 홍승상 전 경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특채를 받아 주었다. 잘 알다시피 대공 수사를 했고요. 또 인노의 사건을 해결하는 그 주역이었습니다. 맞죠? 동의하세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즉 어떤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특채가 되신 겁니까? 사실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씨는 노동운동을 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주사파 운동을 했다고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YTN이 노동운동이라고 왜곡해 보도했다고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신청했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입하셨어요? 인노의 활동 가입하셨잖아요. 거기에 그 당시에는 부천지구 지구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주사파의 그 사상에, 주체 사상에 심취돼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주사파 활동을 했는데 조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찰에? 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조사 받았습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인노의 대중적 노동단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적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적단체였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예, 그 오해가 있었으면 좀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판결이 났잖아요. 지금 이적단체예요, 아니에요? 27년여간 이적단체로서 판결을 유지해 온 겁니다. 이적단체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 났잖아요. 공무원 아니에요? 그럼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추후에 판결 난 거를 지키지 않습니까?